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그 주총 때 영상이 올라왔던데, 뭐 자기는 9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왜 이런 그 가격, 그러니까 주가 방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느냐, 무슨 상승을 하니 뭐 이런 얘기 백날하면 뭐하냐, 주가 끌어올려라 막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왜 공부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자기가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상황 판단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많이 관찰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투자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되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 가서 뭘 하나 사도 막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공구 같은 거 하나 보면 막 리뷰까지 다 찾아보고 사시잖아요. 근데 주식은 너무 대충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정보 있잖아요. 정보. 정보. 이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 TV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오거나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 섹터를 분석해서 이 산업이 좋아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업들, 뭐 재무들 이런 걸 분석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나온 게 정보예요. 근데 TV에 보여지는 거, 유튜브에 보여지는 거, 남들이 하는 거, 전문가가 하는 거 이걸 보고 듣고 나서 정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절대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입 벌리고 하고 있는데 나한테 뭔가 이렇게 주어지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 단적인 예로 아예 들어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입니다. 요때 이제 꼭지를 찍었죠. 요게 코로나 때고 요게 꼭지를 찍었죠. 지금 보시면 2021년 초에요. 여기가. 요게 보면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겁니다. 구글 트렌드. 이게 뭐냐면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시즌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많이 검색했는지 그 검색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검색한 거예요, 제가. 요거 한번 못 믿겠으면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구글 트렌드 들어가서 삼성전자 검색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검색량이 많았을 때. 요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정확히 꼭지 때. 그죠? 거래량이 폭발했죠. 이때 뭔가요? 이때 사람들이 산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면 뉴스에 미디어 매체에 계속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만 원을 간들 먹어봐야 몇 퍼센트예요? 10%잖아요. 9만 원에서 10만 원 가봐야 10%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먹으려고 여기에 들어오냐고. 여기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니까 얼마 안 오른 거죠?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랐어요. 일봉으로 보면 왜 이런 데서 들어오냐고. 이런 데서 뭐 하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지니까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6만 원인데, 아씨,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요. 안 사요, 지금. 아니, 이때에 비하면 지금 거의 40%가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왜안 사요? 심리가 희한하죠? 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래서,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대중들은 반드시 이렇게 움직인다. 어떻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로 받아 듣는다. 받아 적는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요. 내가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다 대중들은? 우르르르. 우르르.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95%의 대중은 수익이 안 나요. 이 중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3%. 사놓고 한 번도 안 파시는 분들 3%. 그다음에 단타 치시는 분들 1%.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 중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 나시는 분은 1%, 1%. 그러면 결국 99%가 손실한 얘기예요. 그죠? 왜? 이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내가 여기에 와 있지 않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너무 사고 싶어. 그럼 이런 트렌드 검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본인이 어떤 산업이나 섹터라 이런 것들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이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글로벌적으로 정말 맞는 건지. 그죠?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어떤지. 재무적으로는 어떤지. 이런 쪽으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장기 투자하는 거지. 투자해놓고 물리면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왜꼭 물리면 장기 투자예요? 이렇게 오르면서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제가 막400% 이상 수익 난 것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계좌에? 400% 수익 나서 장기 투자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배당 받아가면서. 왜꼭 물렸을 때 장기 투자하냐고요. 처음부터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말고 본인이 꼼꼼히 분석해서 그걸 오래 들고 가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한 80%씩 될때 있죠. 그럴 때더 사면 되잖아요. 왜? 내가 분석을 했으니까. 갈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비중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면 10%만. 한 종목이 1000만 원 넘지 않게끔 이렇게 분산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주식인데 천재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투자한 지가 1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13년 전에 저는 전기차의 미래를 봤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너무 일찍 봤죠? 너무 일찍 봤던 거예요. 너무. 왜냐면 그 당시에도 전기차가 막 간다 뿅 간다 이렇게 떠들었었어요. 여러분들 다 잊고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때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 오르다가 마이너스 80몇 프로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서 더 샀다고요. 이런 데서 더 샀다고요. 제가 이제 여기쯤에 산 거죠. 여기쯤에서. 이런 데서 막 시세 분출할 때. 제가 이제 마이너스 한 80몇 프로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수익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이런 데서 좀 샀어요. 여기 전고점 높일 때 이런 데서 제가 한 180%에서 한 2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이런 데서 담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비중이 채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500만 원 정도 있다고요. 저는 웬만하면 진짜 뭐 애플, 아마존, 구글이나 뭐 이런 어떤 전 세계 점유율을 가진 기업들 아니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한 종목에. 제가 어떻게 알고 거기다 몰빵을 해요. 테슬라 이런 것도 500만 원치밖에 안 사요. 네. 그럼 거기서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업체를 좋게 보고 전기차의 미래를 보고 여기서 몰빵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 버티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겠지만 여기를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여기는 어떻게 버티냐. 여기서 다 손절 나가요. 100%. 이런 게 한 4년, 5년 된다니까요. 여기서. 어떤 것도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거를 정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시장도 안 좋고 뭐 SVB 파산이다 뭐다 했고 유튜버들 또 막 전부 유튜브만 보면 다 그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아, 파산했구나. 어떤 게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좀 본인이 그 조금 믿을 만한 애널리스트 한두 분 정해놓으시고 그분들이 하는 거 딱 청취하고 너무 시장의 정보를 많이 듣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만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아, 내 전기차가 없어 막 소외됐어. 지금 따라 붙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미리미리.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좋아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되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안 좋아지는 쪽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 막 너겁고 대박나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이런 것들 본인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99%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내가 혹시 또 이러고 있나? 내가 혹시 또 이러고 있나? 자꾸 본인의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한 번씩. 그러면서 투자하시면 확 물려갖고 고생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지금 손 아파 죽겠어. 허리도 아프고. 농사 짓다가 잠깐 들어와서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이렇게 영상 하나 찍고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에 저는 이제 밭갈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투자를 여유있게 천천히 좀 길게 막 한 달 해내 이거 보고 있지 말고요. 그래봐야 1년 뒤라면 손실이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냥 바보짓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서 여유있게 마인드부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좀 길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니즈가 여러분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저도.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하면 저 막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 요새 주식이 조금 반등하니까 또 그런 분들이 나오세요.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는 막 배당 투자 어떻게 하는 거냐 저한테 묻더니 반등 조금만 나오면 또 야 그 배당 먹으려고 무슨 투자하니 자꾸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의 상처를 자꾸 받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속한 거니까 앞으로는 제가 모아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조금씩 오픈해서 같이 좀 아 이런 게 있구나 제 걸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유튜버잖아요. 제가 얘기한다고 바로 사시면 안 된다고요. 그걸 검증하시라고요 본인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네. 몰랐던 종목이나 ETF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은 약간 밸런싱 할 때 어떤 헤지할 때 좋겠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지식을 채우는 하나의 플러스로 생각을 하셔야지 저를 믿고 뭔가를 사고 막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 되고 검증도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더 이상은 말이 길어질 것 같고 아무튼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 이 좋은 날 얼마 안 되니까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